둘, 셋, 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박소연입니다.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 대해 설레기도 하고 잘 할 수 있을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처럼 입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도 입학 준비하느라 매우 바쁘시죠? 그리고 새로운 학교 생활에 대해 궁금하신 것 참 많으시죠? 그래서 와보숑이 찾아가는 서비스로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학교 선생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제가 저희 권영이 입학할 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네가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뭐든지 궁금한 거는 적극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을 때 선생님께서 일일이 다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게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뭐 여러 영상 매체들에서 그 유해한 아이들에게 유해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그게 제어가 될까 그런 것들 사실 좀 염려가 되고 학교에서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학교를 가면 하루아침에 등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침을 어떻게 좀 제대로 잘 먹이고 등교 시간에 잘 맞춰서 학교를 보낼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하루아침에 생활 패턴을 잘 바꿀 수 있나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중학교부터는 공부를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학원 같은 걸 안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으로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아이들 일반적으로 요새 학교에서 왕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등학교 때랑 다르게 중학교는 이제 조직 문화고 그래서 그 조직에서 조금 이제 완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뒤처지거나 좀 괴롭힘 같은 걸 당하지 않을까 그런 게 중학교 가서 가장 걱정인 것 같아요. 학부모들과 학생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잘 보셨나요? 새로운 친구들 선생님들과의 만남, 낯선 환경 때문에 신학기 증후군도 생겼다고 합니다. 신입생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그 노하우 바로 전해드립니다. 새내기 1학년들이 질문을 한다면 담임 선생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답을 해주실 거예요. 다만 선생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끼어들거나 또는 다른 친구들이 했던 질문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등에 잘 듣지 않아서 똑같이 질문하는 것은 예의에서 어긋나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질문을 한다면 선생님께서 참 기특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학교나 담임 선생님과의 약속을 통해 핸드폰을 관리를 하는데요. 저학년의 경우는 담임 선생님과 핸드폰을 꺼두도록 약속을 하면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입학 일주일이나 2주일 전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10분 내에서 20분 정도씩 꾸준히 앞당기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부는 제가 봤을 때 학원이나 뭐 과외나 이런 거를 많이 시키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좋은 방법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거 아주 열심히 복습하고 예습하는 방법 있습니다. 정말 왕따시키는 행위는 범죄 행위입니다. 왕따를 당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해결하는 방법이죠. 크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실 겁니다. 선생님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 친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을 보면 사랑하는 딸의 입학 선물로 책가방을 사주려고 애쓰는 아빠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영화 속의 아빠와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겠지요. 가족과 학교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신입생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 꿈은 방송기자인데요. 저도 제 꿈을 위한 출발 잘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와우형 뉴스 박소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